음력 정월 차가운 날씨는 시골 장날마저 썰렁하게 만들지만 이런 매서운 날씨와 지형 덕분에 함양에선 언제나 다양하고 질 좋은 약초가 자랍니다. 인삼 녹용을 달여서 물처럼 먹으면 약처럼 먹어야 약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데 이건 내가 뭐해. 이렇게. 사장님 오늘 완전 대박이다. 이 땅이 키워내는 진짜 백이 약초와 약초 고을 함양 사람들 이야기 그곳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약초 캐는 사람 정덕용 씨는 오늘도 산에 갑니다. 낙엽으로 뒤덮인 겨울 산 중에서 약초를 바로 찾아내는데요. 이게 하수원인데 보이죠? 귀한 자연산 하수 한 뿌리. 한번 캐볼까요? 이게 하수. 오늘 마침 거창에서 후배 동생이 넘어온다 했는데 백숙을 한 마리 해먹자고 했는데 넣어서 삶아 먹으면 딱 알맞겠네. 약초하는 사람에게 산은 친구이자 일터인데요. 뭐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백산이나 황석산 또 삭갑동 뭐 해발 1000m 이상 되는 산들이 사방에 늘어져 있기 때문에 보고지역입니다. 한약재로 많이 찾는 약초는 직접 재배하기도 합니다. 이게 천마두둑입니다. 요, 아이고야. 요, 보시면 천마가 박혀있죠. 예? 요게 천마입니다. 멋지다, 그죠? 예? 아니, 6월달 되면 요서 이제 적전이라고 하는 그 꽃대가 올라옵니다. 천마는 뇌 질환에 가장 좋다 하는 우리 한약재로서 정덕용 씨가 양지바른 노지에서 키운 약재는 시간과 함께 쑥쑥 자랍니다. 아, 여 복룡 나오네. 아유, 상당히 큰데 아마 한 어찌. 와, 이거야. 이거 뭐 사방에 꽉 배겠네. 죽은 소나무 뿌리에 농축된 일종의 균액 덩어리인 복령. 이게 지금 복령 덩어리예요. 수확은 금년 한 4,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복령이고 이것도 복령이고 오휴 이것도 복령이네. 이것도 복령이고 한 7, 8kg 되겠는데. 복령이 소나무의 영향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소나무가 이거 아무 무게가 없잖아요. 그냥 이래. 그리고 버석버석 가지고 이게 내년에는 못 쓰겠네요. 캐기가 힘들어 주로 겨울과 봄 사이에 채취하는 복령은 소비가 꾸준한 약초입니다. 이게 그 제가 재배했던 복령인데 복령은 원래 이게 우리 주로 많이 쓰여지는 게
그 경옥고 만드는데 주 재료가 바로 이 복령이죠. 복령은 그냥 먹어도 아무 그 독성도 없고 또 무맛입니다. 복령이 가장 좋기는 정서 불안한 사람들, 그런 분들 특히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특효약이 바로 복령이고. 치유의 힘을 가진 식물 약초.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그 범상치 않은 능력을 알아봤고, 이곳 함양 땅에서 자란 약초는 남다른 약성으로 찾는 이가 많았다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이 푸르고 아름다운 함양 용추 폭포. 폭포가 있는 용추 계곡 입구 상월리 마음 마을은 하루 종일 볕이 따사로운 정겨운 마을입니다. 이 마을 햇살이 좋아 이사를 왔다는 최저목 씨의 보물은 바로 오미자. 정말 빛깔이 곱고 맑네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 죽은 3년, 2년, 1년. 요게 이제 작년에 지금 지난 가을에 담근 거거든요. 1년 된 오미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저도 설탕을 물로 올리는 쪽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어서 내리면은 설탕이 밑에 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저는 이제 아직 오미자 열매와 설탕이 남아 있네요. 올라올 수 있도록 건져 올리는 편이거든요. 향 좋아요. 향 좋아요. 그리고 이 빛깔은 굉장히 밝아요. 저렇게 어두운 색깔 아니거든요. 지난 가을에 담은 오미자 색이 정말 곱네요. 이렇게 6개월을 숙성하고 건더기를 건져내면 맑은 오미자액이 됩니다. 맛도 아니 이 빛깔도 달라요. 아까하고 다르죠, 그죠? 이게 굉장히 색깔은 이렇게 묵히면 묵힐수록 빛깔이 어두워지고요. 맛은 묵히면 묵힐수록 부드럽고 순해집니다. 이건 지금 먹어도 그 색깔이나 맛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의 나이로 치면 이 진짜 20대 풋풋한 느낌이 든다면 지금 40대 있잖아요. 원숙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차이도 예,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오미자가 최저목 씨네 보물이 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맛을 보고 나서 아주 연하게 타가지고 매일 생수를 먹듯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자랄 만큼. 오미자나 이런 거 말리면은 오미자는 12년 전 암 수술을 한 남편을 지켜준 약초였습니다. 꾸준히 길게 그래서 그 암을 앓는 한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요. 용추 계곡에 자리한 오미자밭. 겨울을 나느라 앙상한 줄기만 남았을 때 오래된 나무는 삭벌하고 갱신해 줍니다.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시 케어스를 하려면
좀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기간도 단축되고. 새로 자란 오미자처럼 이상도 씨도 함양에서 오미자를 만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아, 제가 10여 년 전에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때 위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한 2년 동안은 막 허리도 못 펼 정도로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이 오미자를 접하게 됐어요. 이쪽에 뭐 처갓집이 이쪽에 있습니다. 제 고향은 이제 다른 쪽인데 직장생활 하다가 제 처갓집에 이제 하루 종일 묵게 됐는데 뭐 아침에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고향은 아침에 뭐 햇살이 참 늦게 뜨는 곳이라서 햇살에 완전히 반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오미자를 막 계속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산에 다니면서 계속 그 오미자를 마시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큰 병을 이기고 나서 이상도 씨는 오미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원래 밤나무를 심었던 사천평은 알고 보니 오미자를 키우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또 빠간까지. 저 산이 황석산입니다. 예, 저기 황석산 주령입니다. 약초 전문가 김만배 박사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경치도 좋고 도시민들이 오면은 뭐 햇살 농원 뭐 이름 나릅니다. 소나무도 있고 이 저 약초 재배하는데 산양삼도 마찬가지고 소나무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왜냐하면 피톤치드가 날아다니면서 자연적으로 사람도 좋은 식물한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적진에 여기 보니까 햇살도 좋고 네, 이쪽으로 보면 생산해 가지고 소비처는 주로 어느 쪽으로? 소비처는 이제 약초 시장. 네, 약초 시장 쪽으로도 좀 많이 나갑니다. 네. 우리 안에 약초 시장 그 카페로 통해서 이렇게 좀 판매를 많이 합니다. 함양군 안의면은 오래전에 신라와 백제가 만나던 국경지대로 인근에서 가장 왕성한 오일장이 서던 곳이었습니다. 봄에가 낫지. 여름부당에 여름부당 봄에가 잘 돼. 장사는 뭐 달래. 냉이는? 여고 냉이. 음력으로 정월달 얼굴이 빨개지게 추운 날인데도 할머니는 갖가지 봄나물을 가져오셨네요. 산나물, 자 진나물, 뚜루 그런 거 막 오면 먹고 그런 거 오면 많이 와요 손님들. 오랜만에 이웃을 만나고 흥정하며 인심을 나누는 재미가 있는 시골장입니다. 해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들 적당히 해놔도 인구 4,500여 명이 사는 작은 면이다 보니 장날도 한산해 보입니다. 장날마다 이래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있을 때는 있고 그래요. 산이 많고 농사 짓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안의장에는 톱 수요가 일정한 편이죠. 할아버지, 우리 모친, 우리 집에 영감님이 하셨어요. 이걸. 혹독한 산바람, 기세 등등한 동장군 때문에 꽁꽁 얼어버릴 것 같은 날에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안의장의 산 증인들. 7시 때서 나왔어. 그래갖고 추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장날 되면 막아요. 막 뭐다 해갖고 하고 그랬지. 근데 시방은 아이고 노조상이 안 될 다리가 없어서 그런 거야. 전에는 뭐 그 일이 잘되니까 뭐 이거 약초 시장 요 생기기 전에 전부 다 일이 다 안 잤으니까 여기가
박짝박짝 걷고 커지. 저 위에 사람도 다 떨어서 이리 내려오면 여기도 뭐 빽빽한 게지. 그래. 예전만 못해도 함양 특산물이 다 모이는 안의 오일장인데요. 지리산, 덕유산과 맞닿은 함양군 중에도 안의는 깊은 계곡과 높은 산 사이에 자리한 터라 산에서 나는 온갖 신기하고 효험 좋은 약초를 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하던 안의가 떠들썩합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인근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달집 태우기를 하는 건데요. 며칠 전부터 만든 대보름 달집이 하천변에 우뚝 솟았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겨울 동안 심심했던 마을의 축제이면서 농한기를 마치고 올해 농사를 시작하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 달집에 정성 들여 소원을 빌어봅니다. 안의 사람들은 대보름 달집을 태우면서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다져왔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고요. 아, 올해는 더 이 잔 타는 것도 너무 멋지고 잘 참 좋네요. 그래, 올해 한 해도 이 안의 마을 모든 국민들이 전부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아예 뭐 1년 내내 우리 백성들 살기 고단하신데 농사도 잘 되시고 요즘 워낙 안 좋은 일이 나라에 많이 일어나는데 모두 다 평온하게 되면 좋겠고 특히 우리 남북통일 빨리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불길과 함께 애구는 태우고 좋은 기운은 활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통이 살아있는 안의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토종 약초 시장이 있습니다. 연락하면은 젖골목하고 마가목하고. 젖골목은 젖골목은 뭐래요? 예. 젖골목이 이게 젖골목. 예. 어디가 나 어디가 골담초. 골담초도 있어요. 예. 캐마대 있어요. 네, 이제 골담초는 이거. 다른 거 엿는 양의 절반만 엿고. 절반만 엿요. 마이어 만정갑이야. 마이어면 몸이 가지. 어디 쓰시려고 그럽니까? 허리 아픈데요. 집에서 직접 다리시거는 겁니까? 예. 누가 허리가 아픕니까? 우리 아들이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오직 우리 토종 약초만 다루는 점포 20개가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둥글레. 이게 이제 우리 산의 자연산 둥글레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게 왜 없어지느냐 하면은 숲이 짙으면 이게 클 수가 없어요. 나무 그늘에서는. 그러니까 이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져버리면은 이게 밑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녹아버려요. 모든 약초가 다 그래요. 이 큰 나무 숲 밑에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약초의 수요를 결정하는 건 방송인데요. 그러다 보니 약초도 유행이 있고 잘못된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게 감태나무예요. 네. 감태나무인데 이것도 우리가 그 소비자분들한테 권할 만한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없어요. 방송에서 그렇게? 그렇죠.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먹어서 이렇게 좋아졌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떡이지. 이런 나무 이것도 역시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재도 이곳에서 볼 수 있죠. 좋다고는 하지만은 이걸 자연산 채취도 못 하고. 약초라는 특성 때문에 유통과 판매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데요. 지금 식품 원자재로 식약청에서 그거 된 게 147개 품목이거든요. 한약재로요. 우리도 지금 이걸 약으로는 못 팝니다.
우리가 약이라 그러면 효염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효과. 어떤 데 좋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제법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면은 약사법 위반. 그래서 이제 식품으로 팔 때는 관계가 없어요. 이 시장을 지키는 건 우리 약초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입니다. 물건을 파는 거는 거짓말을 하고 팔아도 되는데 약초는 거짓말을 하고 팔 수가 없어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는 없는 게니까. 약초라고. 함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토종 약초는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냉장고거든요. 한 10대 정도 크거든요. 상당히. 이런 것들은 이래 보면은 이게 이제 1년 큰 긴데 1년 커도 이 정도밖에는 안 돼요. 필요한 양. 지금 쓸 것만 사가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아무리 쉬운 약재라도 약을 먹는 건 약의 양이나 물의 양, 달이는 시간, 또 먹는 시간 이걸 맞춰야만 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나는 물처럼 먹는다 그러면 그 남들한테는 자기가 뭐 돈이 많아서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거는 물밖에 안 돼요. 인삼 녹용을 달이서 물처럼 먹으면은 인삼 녹용이 아니고 물이에요, 그거는. 그 약은 약처럼 먹어야 약이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 정보 속에 약초의 효능은 과장되거나 폄하됐고 싸구려 수입산 때문에 불신이 커졌습니다. 수입하고 틀린 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거하고 이제 이 특징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거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제 요거는 요게 지금 7년 큰 거예요. 7년. 7년 커도 이렇게 뿐이 안 커요. 그래서 국산하고 수입을 쉽게 구분하려면은 이렇게 잔발부터 굵은 것까지 섞기가 있으면 국산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안 섞이고 그냥 굵은 것만 있으면은 그 우리 국산이라고 하기에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갈이 났다 그러면. 원산지를 속이는 장사꾼 때문에 약초 시장 전체가 위축된 것이 오충효 씨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 한두 개만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보면은 표가 나는데 일반인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나를 모르지. 섞어놨을 때는 더 모르는 기고 섞어가 있거나 안 그러면 따로 있거나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표가 나는데 만약 이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 있든 이게 하나 있든 하나만 있으면 모르잖아요. 어떤 게지 수입하고 지금 국산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물건을 봐가지고 아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찌꺼러기가 부스러기가 많으면은 국산이고 부스러기가 적으면은 수입이라고 한 번쯤 의심을 해볼 만한 겁니다. 꼭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물건이 깔끔하고 부스러기가 없을 때는 아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혼탁한 유통과정, 변해가는 자연환경 때문에 좋은 약초는 점점 구하기 어렵다지만 함양 토종 약초 시장은 진짜 백이 우리 약초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년이면 토종 약초 시장이 생긴 지도 20년. 전국의 양령시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을지 몰라도 가장 믿음직한 양령시로 인정받고 있죠.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 약초는 오랜 시간 우리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그 비밀을 풀어갈수록 약초의 쓰임새는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약초와 일반인이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 이 간격을 줄이는 게 요즘 함양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거침없이 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작두로 잘라내는 이 사람. 토종 약초 시장에서 제일 바쁘다는 송미향 씨입니다. 여기 이끼층 있잖아요. 크로코층을 다 긁어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낫이나 칼로 이렇게 이끼층을 다 긁어낸 다음에. 예. 예. 말이 얼마 정도? 감초 여기는 국산만 팔아갖고 감초가 비싼데. 아, 천원쯤은 돼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수입 감초는 싼데 이거 국산은 비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어디서 끄거든 저. 그거는 여기 못 팔아. 이건 없는데. 이게 5천 원이래요. 이게 감초가 모래 지역 사막땅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자네 생각해 연락 그래. 그거는 이제 수입 감초 이런 거고. 어쨌든 요거 내가 조금 한 주먹대 드릴게. 이거 뭐 장 담으려고 해. 뭐. 아, 장 담으려고. 요거만 줘요. 이거 국산 감초. 야,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야. 조금만 담으면 되니까. 야. 두충. 두충? 네, 두충. 이거 어디, 보통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여기 나무가 진짜 내가 가격 대비 진짜 선호하는 나무 이 나무인데 여기 보시면 나무에 섬유질이 있어요. 섬유질이 있어요. 한번 잡아 당겨보세요. 이게 도시 사람들이 이걸 줬더니 무슨 오래된 약초를 거미줄 낀 약초를 줬냐고 막 전하고 그러는데 이 섬유질이 있어서 근육 힘줄을 튼튼하게 하고 또 이게 혈압 강화에도 좋고 또 이게 신장 기능을 좋게 해가지고 한 40, 50대 남자분들 왜 소변을 누고 나서도 왜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가 방울방울 떨어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이 안 들 때 요걸 볶아서 물 끓여 드시면 신장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소변 줄기도 좋고 또 남자분들 신이 좋아지면 또 정력은 또 절로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정력 강화에도 좋고 그래요. 이렇게 가격도 싸면서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게 이 두충이거든요. 신기하죠. 그 이렇게. 그래서 인대가 약한 분들, 잘 끊어지고 이런 분들은 요걸 볶아서 물 끓여 드시면 튼튼해요. 진짜 튼튼해. 왜 사람도 생긴 대로 논다고 그러잖아. 이 나무도 약초도 이렇게 생긴 대로 또 그 약성을 발휘하거든. 가게가 와. 너무 좁아요. 너무 좁고 약초를 만지니까 뭐 정리할 시간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참나무 겨우살이. 저는 저희 아버지는 지금 57년째 이 지역에서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딸인데 저는 여기 이제 처음에 아버지 일 택배 보내는 것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잠깐 한쪽 발 담궈놨다가 지금 빼도 밭도 못하고 양발 다 담고 있어요. 저는 한 7년 정도. 손님이 많아 치울 시간도 부족하다는데요. 이걸 치우고 살 시간도 없이 택배가 좀 밀려드네요. 다 택배. 뭐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도 저희가 겨우살이 택배로 보내고 있어요. 네. 겨우살이가 택배로 많이 나가고 뭐 미국에도 이제 이게 여기 보시면 겨우살이 품명이 겨우살이죠. 미국 뉴욕에도 보냈어요. 판매의 비결은 인터넷. 토종 약초 시장에 대한 믿음 덕분에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이제 약초를 다 비슷비슷하게 다 갖춰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규모는 작아도 함량 1대에 나오는 자생하는 약초를 제가 또 수집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순수 국산만을 저희가 꼭 고집을 하고 그리고 뭐 6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신부름을 보내도 가격이라든가 약초는 뭐 틀림없습니다. 쏟아지는 건강정보 속에 계속 새로운 약초가 소개되고 최근 대중화된 약초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 몸값이 뭐 10배 이상 뛴 약초들이 있었죠. 예. 작년에 이제
그 TV에 나오면서 발모제로 인기가 많았던 이제 어성초 자소염 녹차를 갖다가 예, 작년에 많이 찾으셨는데 그때는 없어서 다들 못 팔았을 거예요. 윤동훈 씨, 이지름 씨. 때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품귀 현상을 빚는 약초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약성이 담긴 약초를 잘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 사람들이 토종 약초 시장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이 곰보 배추는 서울의 뭐 실내 스크린 골프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건 뭘 챙겨주신 거예요, 그럼? 아, 이거는 이제 약초 달에 드실 때 이 부추포 주머니에 넣고 달에 드시면 찌꺼기 돋고 물이 맑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드시라고. 이거 한약 달이는 부추포니까 드시는 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이런 것도 챙겨주시는 거예요? 예, 뭐. 그리고 이거는 방향제거든요. 여기에 머리를 맑게 하는 박하라든가 당귀천궁이 들어있어요. 이거 이제 차에다 놔두시거나 그러시면은 뭐 향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미양 씨는 좋은 우리 약초를 제대로 팔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라도 좀 잘 알고 드시면은 효과가 더 배가 되고 또 그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체질 감별을 해가지고 소양인한테는 또 이런 약초가 좋고 또 태음인한테는 이런 약초가 좋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알고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면서 권하는 게 예, 좋지요. 눈이 녹으니 더 힘차게 쏟아지는 용추 폭포.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만들어 사용한 물레방아는 18세기 당시엔 선진국의 첨단 기술인데요. 함양에선 과학의 힘으로 농촌 일손을 덜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약초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찾아가 보는 곳, 함양 약초 시험 사업장.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두 가지를 권합니다.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밭이나 물이 잘 빠지는 논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라지.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권하는데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재배하는 데는 자신 있다 해요. 재배. 제가 권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요즘 농가의 고소득 수입원으로 떠오른 약초 재배 수업은 시험장 내 인기 강인데요. 농사와 직결된 알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재배했을 때 뭐가 좀 차이 날까? 이렇게 기온이 다르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도가 당도. 해발이 높으면은 당도가 올라간다는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일교차가 생겨야. 일교차가 생겨야 당도가 올라가는 게 일교차라는 게. 일교차만 없이 차가웠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500 이상이라도 400이라도 300이라도 뭐가 있으면 일교차가 생긴다면은 계곡이 있어. 평지에는 일교차가 말로 돼. 평지는 평평한 게. 지금 현재 용추계곡에 들어 있는 오미자는 천혜의 자원 속에서 해도 한달 가면 아마 여러분 중에 용추계곡 재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다른 데보다는 아 맛이 좀 괜찮다 또는 저장성이 좋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돈을 더 주고도 산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게. 여성 호르몬의 아주 맥주. 용추계곡에서 오미자 농사를 짓는 이상도 씨 부부. 뿌듯한 마음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많게 하는 성분이 있다고 써 있어요. 동의보감을 읽어보면은 남자의 정자수를 많게 한다는 식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거는 인터넷에도 없고 어느 책에도 없어요. 이거 내가 찾아낸 거기 때문에.
정자수를 많게 하는 식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미자하고 하나지. 응? 삼지구엽초. 저걸 해가지고 금방 결실을 예측할 순 없지만 공부하는 농부를 보니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생물이 자라서 경남 농업기술원 약초 시험 사업장에선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약용 식물로는 한 2,300종 정도 있고요. 또 여기 있는 지리산 이쪽에는 한 1,060종 정도 이렇게 귀한 자생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것은 60종에서 120종을 가지고 한의원으로 이렇게 건재상으로 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월동을 하고 있는 둥글레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그 둥글레 수집한 유전 자원입니다. 전국에 있는 둥글레를 전부 수집해서 그중에 뿌리가 아주 굵고 수량이 일반 둥글레에 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되는 것을 저희들이 선발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건강백세라는 품종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겨울 동안에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생산량이 많은 건강백세 선발한 품종입니다. 약초는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는 게 아니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자랍니다. 열악한 곳에 자라다 보면은 그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대사산물이 아닌 제2차 대사산물을 가지고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2차 대사산물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약초의 약이 되는 겁니다.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함양은 약초 연구의 천혜의 환경이죠. 산업화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약초의 특별한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식물이 자라면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할 때 환절기 때 제일 몸이 약해져요. 동물도 환절기 때 감기가 오고 이렇게 아프고 약해지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 식물도 환절기일 때 약해져요. 그때 만약에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가 도태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물질을 다시 2차 산물을 만들어내요. 대사 산물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다시 재가공해가지고 2차 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2차 산물이 바로 사포닌이라든지 장기의 데쿠신이라든지 이런 약성분이에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계절이 있어야 가능한데 사계절이 지나면서 약성이 변하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어느 세계에 내놔도 괜찮을 만한 약을 만들어내는 식물이 요 우리나라 땅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땅에 있지 않은가.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과정이 약성으로 남았다는 약초. 그 약초 중에 약초로 불리는 것이 바로 산삼입니다. 함양 산삼 아카데미 회원들이 산양삼 재배지에 봄 인사를 왔습니다. 올 한 해 무사하게 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올해 기후가 좋아가지고 삼이 저절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9년. 그리고 우리 이 농장은 개설된 거는 지금 10년째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는 7년 됐거든요. 7년 됐는데 그동안은 실패하시고 3년 전부터 두 분한테 사장님들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지금 한참 성공 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물론 약초도 좋다고 썼지만은 사장산 같이 좋다는 그런 성분을 가진 그 약초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산양삼에 대해서 진짜 제 그석을 다 걸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11년. 네. 선생님 11년째. 네. 저는 이제 귀농한 지 3년이 채 안 돼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씨를 심었어요. 여기서 지금 막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시삼으로 뿌려둔 산양삼을 찾아 해발 800m가 넘는 산속을 누비는데요. 이정표도 없이 용케 길을 찾아갑니다. 예, 다 기억하죠. 다 본인들이 작업하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있네요. 저기 뭐가 있는데요? 겨우살이. 그래도 가까운데. 깊고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다는 겨우살이. 다른 나무에 기생해서 살기 때문에 잎이 울창한 여름에는 보기 힘들고 주로 겨울에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고 성인병에 좋다고 해서 요즘 찾는 사람이 많은데 뜻밖의 수확에 운이 좋은 날이네요. 어? 여기 저덕이 하나 있네. 어우, 저덕 크다. 아, 이거 저덕 큰데요. 아. 예, 가끔가다 사뭇 캐다 보면 하나씩 이렇게 저덕이 앵깁니다. 오늘 이거 재수 봤습니다. 오늘 이거 제대로 된 놈을 하나 저기 뭐냐 찾았는데 우리 회원들하고 술 한잔 하면은 따이겠습니다 이거. 예. 자연산 더덕까지 챙기고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5년 후 산삼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산삼 아카데미 회원들은 500고지 이상 높은 산에서 무농약 자연 농법으로 산삼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삼이 식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총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됩니다. 평소로는 한 15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씨를 뿌려가지고 10년 이상 될 확률이 3%도 안 돼요. 참 이거 얼굴을 삼이 안 보여주네요. 여기 한 뿌리 나왔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산양삼입니다. 지금 내년에 날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작고요. 요 정도 삼, 그 다음에 요 정도 삼들을 지금 출하를 하고 있죠. 이런 삼이 참 예쁜 삼이고 잘생긴 삼입니다. 엑스포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함양삼뿐만 아니라 전국의 삼을 중국이나 아니면은 동남아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 예?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남 도지사상 받은 이래 삼입니다. 어떤 대회에서? 품평에. 여기 있잖아요. 그 산삼 축제에서. 예. 이게 저기 뭐냐 대상 받은 삶입니다 이게. 자 우리 그 사장님 한 잔. 인삼과 달리 재배법이 정해지지 않아 도전하고 연구할 것이 많은 산양삼. 까다롭고 힘들지만 회원들은 함께 배우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그 잔뿌리가 이렇게 길게 나간 이런 삼들은 참 보기 드문 삼입니다. 그리고 이 내두가 그 인삼이나 이런 거는 내두가 굵어요. 그렇지만요 그 산양삼 자체는 이게 그 산삼하고 똑같이 내두가 아주 가늘면서 간들간들하게 올라갑니다.
삼국시대에도 지금의 함양 북쪽인 남덕유산 인근에 산삼 자생지가 있었다고 할 만큼 함양의 산삼 역사는 뿌리가 깊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 캐온 산더덕과 산양삼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맛일까요? 약간 알면서 어, 이건 좋은데 이건 내가 뭐해? 이건 이제 싸고 싸고 이렇게 사장님 오늘 완전 대박이다. 우리는 그 사실 자연농법을 쓰기 때문에 생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큰 행사에 우리 대단한 기대를 보고 있고 산업화하는데 그 지름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우리 책임도 많죠. 양질의 삶을 좋은 삶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산삼 축제가 해마다 열리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크게 소문이 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0 엑스포가 되면은 아마 산삼이라는 것이 함양을 대표하는 그런 작물로 그렇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약초 고을 함양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것이 세계적이란 말이 그때 나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배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이제 대면적을 재배하려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륙이 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작은 데서 좋은 것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아주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방법이 말 그대로 내추럴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연구를 해야 되고 농민들도 저농약이나 무농약이나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약초를 생산하는 것이 앞으로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급하게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죠? 그러면은 조용히 지난 3월 5일 함양농업대학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평평한 땅보다 가파른 산이 많은 함양에서 농사는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적박한 환경이 약초를 더 강하게 만들었듯이 더 노력하고 지혜로운 농부를 키우나 봅니다. 약초의 본향 함양이 지금처럼 건강한 마음과 믿음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칙을 준수하고 학사 일정을 성실히 따를 것이며